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택 시즌 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낵 시즌 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황 점검부터 주목해볼 만한 이슈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막바지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1시간 동안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의 주식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이 문자 참여는 방송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렌토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또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선물까지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장 시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단타 매매 전략 대공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이 또 많이 오른 만큼 단타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월요일장 시장이 정말로 뜨거웠는데 오늘 시장 먼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모두 또 호재성으로 함께 겹치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수출 지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었고 무엇보다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시행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양 지수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면서 1년 내 최고치 상승폭을 기록 했는데요. 코스피는 무려 전거래일에는 2300선이었다가 하루 만에 1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2500선까지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7% 강세로 839포인트까지 단숨에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2차 전지주들의 급등이 정말 놀라울 만큼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쇼커버링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현재 가장 높은 업종으로 2차 전지와 로봇주라는 분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장을 마무리 지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정말 역대급으로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움직일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까요? 오늘 시장 이제 정말 산타랠리가 일찌감치 온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2-3거래일 정도 상승세가 나왔었기에 때문에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이제 이야기가 실제로
월요일 장에서 이제 불장으로 나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안정세를 지금 되찾아가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1340원에서 1360원까지 치솟던 환율 자체도 지금 1300원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즉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나왔었던 미국의 고용보고서 역시도 서비스업 PMI 지수가 이제 경기 둔화 이제 시그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전반적으로 증시 흐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 흐름이 이제 국내 증시까지 이어져 오는 와중에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도 같이 함께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관련된 논의가 지난주 월요일부터인가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깜짝 발표였었죠. 주말 동안에 이제 공매도를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조치를 하겠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분들 위주로 쇼커버링 물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제 움직임들 최근에 공매도 집중 업종군들이 몇 종목들 있거든요.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제약 바이오 특히나 중국 소비 섹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런 이제 소식은 당연히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의 표적이 됐었던 업종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수급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하단 구간을 이제 지지반등해주는 지수상의 움직임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투심에 얼어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대도 당분간 좀 기대해볼 만한 움직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감도 있죠.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역시나 이탈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고요. 또한 MSCI 지금 현재 선진지수 편입을 하려고 시도를 계속 정부 쪽에서 하고 있고 금융위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련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대급 지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년 5개월 만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주기도 했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5%대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보면서 가볼까요? 자, 코스피 시장 지수 움직임 보면은 기존에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했었던 때가 이제 언제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에도 한 차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2008년 10월부터 2009년도 5월달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나 V자로 반등해주는 구간에서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다음 2011년도 구간에 8월에서 11월 달까지 또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때도 증시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박스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세 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었던 시기는 역시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도 3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이라고 뭐 확증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네. 대외적인 상황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행하고 났을 때 지수 상승세가 그래도 나왔던 이제 확률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지금 3개월간 지수 하락이 급격하게 나왔었던 시점이었고 대외적인 변수 측면에서 전쟁 관련 리스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방 압력 강하게 받다가 이번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월봉상 지금 11월 월봉이죠.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와주는 모습들 기대해 봤을 때 내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와 준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피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박스피를 뚫어줄 만한 그런 이제 유인거리로서 역시나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즉 오늘 시장에서 흐름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슈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2500선을 다시금 탈환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는데요. 제가 빠르면 올 이제 하반기에서
상반기 넘어가는 연초 구간에서 2550포인트 구간대까지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너무 일찌감치 지금 2500포인트 선 구간대까지 올라온 데다 지금 V자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네.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지수 회복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2600포인트까지 다시 재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업종군의 섹터 랠리까지 좀 더 받쳐주게 된다면 돌파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지수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월봉상 헤드앤숄더 맞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제 종가상 기준으로 했을 때 839포인트, 840포인트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섹터가 키가 될지 이제 바이오 섹터가 키가 될지 내지는 중국 소비주가 키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865포인트에서 870포인트 구간대 재차 돌파해주게 된다면 역시나 900포인트 구간대까지 지수 상승 다시 한 번 더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일단 11월장 내에서는 반등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보시면서 종목 대응 해나가시는 쪽으로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달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선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됐을 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상승 랠리를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코스피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회복 가능성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점도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먼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 종목들 움직임 보시면서 궁금하신 질문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AS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 바로 엘컴텍입니다. 금 관련주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저희가 10월 30일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바로 다음 날인 10월 31일에 장중에 24% 바로 그 급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25.9%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이후에는 살짝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AS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엘컴텍 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네, 엘컴텍 일단은 이거래일만에 정말 높은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네. 20%대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주 초반까지 지수가 하락했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컸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전략을 도와드린 만큼 목표 구간까지 일단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 목표가를 상향하기보다는 저는 전량 매도 대응으로 이제 짧게 처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금 이제 눌림목 반등 구간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인 만큼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단 익절을 하신 후에 나중에 재타점을 잡아가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라고 조언 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자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1004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또 공부도 해보시고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일 개장 시간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단타 매매 전략 대공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주와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돋보였던 이슈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또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네. 물론 장기적 관점이라는 하에 우려감이 있지만 네. 시장에서 이런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보통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지금 국내 증시가 그동안 지수 하락이 특히나 최근 2, 3개월간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또 반납했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은 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 메리트를 조금 낮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어도 그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수많은 종목군들이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본다면은 우리 거기서 기회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차피 현재 주가가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해봐야 수급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려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지수가 올라오거나 주가가 올라와야지 또 고평가된 종목군들이 나와야지 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은 정부 쪽에서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한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초까지는 이런 관련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 종목군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단가 조정을 하셔서 충분히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 단기적으로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그냥 이달 안에 처리해야지라고 보시기보다는 연초까지를 시간적인 타이밍을 잡고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종목 대응도 하실 수 있고 또 신규 종목들 매수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를 지금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로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시장에 어쨌든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가장 또 반등이 빠른 종목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또 수혜주 찾기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그 수혜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또 무엇보다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앞서서 또 코로나 때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제약바이오주라던가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게임주나 이 제약바이오주가 또 수혜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어떤 수혜주가 가장 또 많이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업종 섹터군들 보니까 사실 오늘 가장 또 반응이 좋았던 종목분들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상한가 가는 흐름 봤을 때 그래도 당분간은 그래도 시세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시총 2위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오늘 20%대 상승률을 굉장히 강하게 네.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종목
시총 2위 종목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네. 관측이 되더라고요. SK 하이닉스냐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는데 그만큼 지금 주도 섹터군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변곡 구간처럼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개화가 된지 그리고 지금 성장률 자체가 10%밖에 지금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 섹터군들 저는 전망이 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내년에는 주도 업종이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섹터군들이 올 지금 업황상으로 3, 4분기부터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군이 잠시 바뀌더라도 또 다시금 또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늘의 이제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장의 또 분위기라는 부분들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쇼커버링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국내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도 지금 손꼽힐 만큼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보다도 2차 전지 섹터군들의 수급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공매도 수혜 쪽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시세가 그래도 한시적으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를 한번 네, 공매도 금지 수혜 섹터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을 또 가장 큰 수혜주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오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정말 더 많은 종목들, 소재 부품 장비, 배터리 셀 업체들까지 일제히 또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던 만큼 많은 또 반등폭을 보였던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이 섹터 내에서 또 종목별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그 네. 외에 그래도 2차 전지 쪽 수혜 볼 수 있는 종목 뭐가 없을까 찾아본 결과 저는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 중 하나인 LNF 한번 꼽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LNF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사실 2020년도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5억 원대에서 1000억대, 20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 이제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보다는 조금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작년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조금 부진했던 점이 주가의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는 주가 역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반등으로 지금 추세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이상 주가 하락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34만 원대에서 최저 구간이 12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지금 18만 7천 원 선인데 제가 봤을 때는 22만 원 선 구간대까지도 일단은 단계에서 스윙 관점으로 목표 구간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NF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추가적으로 더 남아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저평가된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주 내에서 LNF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주목해 볼 만한 이슈와 또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참여,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807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매수가가 58만 원에 비중 30%. 제가 산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갭상승을 했고 또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52만 2천으로 19%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략이 좀 적합할까요? 일단 최근에 포스코 그 그룹 종목분들이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격주 4일제 등으로 임남협이 지금 잠정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래도 한풀 꺾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 또 초코바 물량까지 같이 함께 들어와주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추가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5만 원 구간대가 지금 매물벽이 가장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 보시는 게 좋거든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고점 이제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원 구간대에서 비중을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 한번 털어보시고요. 55만 원 구간대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금 이제 본전 부근 이상까지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비중만 좀 축소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잔량 움직임을 보시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저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전략 매도는 아니고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그 비중으로 새로운 주도 섹터군으로 종목 갈아타기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도 빠르게 저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세워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략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전략 잘 참고해보셔서 또 수익 전환 전략으로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4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종목은 흥구석유이고요.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 10%.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좀 알고 싶습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흥구석유는 오늘 5% 하락이 나왔고요. 11,88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국제유가가 지난주에도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이에 따라 오늘 정유나 석유 에너지주들이 일제 하락을 했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고점이 17,900원 선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좀 버텨줄 수 있을지 어떤 전략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구간이 사실 되게 변곡 구간이긴 해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좀 염두가 되는 구간이기도 한 게 지금 국제유가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지난주였나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90달러 선 이제 넘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조만간 100달러 돌파할 것이다, 150달러 돌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까지, 81달러까지 지금 조정을 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 리스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보면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부 언제든지 타격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헤즈볼라 쪽에서는 지금 역시나 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관련 리스크가 아직까지 시장에 존재는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그 부분이 10월 달에 좀 많이 가중이 된 부분이 있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시세가 지난달 최고가 구간 17,970원으로 한번 나와준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좀 나온 종목이기도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쟁 관련 종목들은 짧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린 만큼 비중은 다행히 크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 내일 구간에서 양봉으로 추가적인 시세 더 안 나온다면 만약 음봉으로 떨어진다 하면 거기서는 꼭 무조건 반매도 내지는 과감하게 전량 손절까지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 축소를 하지 않으면 주가가 조정을 줬을 때 8,500원까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관리 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전량 매도까지도 고려하셔서 종목 대응해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 석유에 대한 또 매도 쪽으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랜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이라는 선물입니다. 자, 이 선물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닥터스타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네. 마지막 출연일인 만큼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자료 제공 도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기업에 대한 리포트들을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집이죠. 종목 처방전을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핫한 테마들, 업종 섹터들만 모아 놓은 자료집인 종목 자판기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쌤의 고수익 차트 설정법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네, 거의 3종 세트라고 볼 수 있죠. 네. 보통 제가 닥터스탁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료 제공을 지금 종목 처방전만 드렸다면 진짜 1 플러스 2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자료,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이 자료집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제공드리는 자료 못 받아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무료로 제가 계속해서 자료 제공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료 보시고 공부하시면 지금 시장에서의 기회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시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셔도 단타 매매면 단타 매매, 그리고 중장기 스윙이면 중장기 스윙까지 다 잡아갈 수 있는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타 매매에 대한 필요성 역시도 9월달, 10월달 계속 역설을 드렸고 제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온라인 장중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단타 매매 전략과 공략까지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 매매 주쌤과 같이 함께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참여해보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딱 2시간 정도 제가 진행 도와드릴 예정이거든요. 무료 방송 강의 주제가 수익 시식회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맛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겠죠. 오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역시도 톡방에 들어오셔야 시간 됐을 때 제가 알림 서비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넘어오셔서 관련 자료들과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주축와이프 전문가님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을 정말 많이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처방전 선물뿐 아니라 또 자판기 선물까지 받아가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이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1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한국알콜이고요. 매수가가 14,000원에 비중 20%. 오늘 신고가까지 갔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행동주의 펀드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 이슈가 나오면서 14% 급등 마감을 했고요. 13,41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4,750원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에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좀 앞으로의 전망 볼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설마 뭐 2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본전까지 왔다 했었다면은 사실 오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 본전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래도 기다린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막상 또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 그래서 매도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털어내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20%인데 오늘 들어가신 거라고 하시더라도 짧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는 15,500원 구간대까지 추가 시세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구간이기도 하고
하고요. 월봉상 봤을 때 볼린저밴드 상단선 매물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구간인 만큼 15,000에서 15,500원 선 구간대까지 재차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꼭 올 매도를 해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내부자들만 아는 이슈잖아요. 그래서인지 한국알코올 최근 주가 움직임 보면은 굉장히 등락이 강하게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구간에서는 한번 쉬어가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이번 주 안에 최대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이 상태에서 주가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좀 손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고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익절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쪽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에 올 매도 대응을 하셔라 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알코올 단기적으로도 이번 주 내로 좀 전략을 세워보셔야겠고요. 가급적 빨리 매도하는 쪽으로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7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18,400원의 비중이 100%라고 하시고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살짝은 좀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 7% 강세 나오면서 15,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은 좀 부진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분이 또 비중이 100%이시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일단 비중 100% 이렇게 들고 가지 말라고 계속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 100% 들고 가신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답정 너거든요. 나는 너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길 기다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종목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올바른 투자 길잡이로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비중 100%로 들어가시는 경우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꼭 꼬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추가 매수 하다가 피치 못하게 비중이 100% 정도까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겠죠. 원래 매수했었던 것 자체가 전략이 없이 들어갔을 경우 비중 100%가 됐을 가능성. 두 번째는 그냥 100%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두 케이스 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매매를 할 때는 최대 비중을 20, 30%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내가 초보자다 한다면은 이 비중 20, 30% 내에서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1차 매수 7%, 2차 매수 7%, 3차 매수 15%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1-1-2 매매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분할 매수 방법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3-5 매매법부터 시작해서 뭐 1-1-1 매매법 등등등 그래서 분할 매수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인 그런 리스크가 도사리는 시장인 만큼 이런 이제 비중은 가급적이면은 좀 지양해 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량 섹터군들 위주로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이제 반등세로 이제 전환되는 모습으로 봤을 때 단기 회복 구간 그래도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회복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16,500원에서 17,000원 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금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본전권 부근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단기 구간대의 흐름 잘 관찰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본전권 올라온다 했을 때 저는 최대한 비중 털어내시고 잔량으로 수익 전환시켰으면 좋겠거든요. 20%만 남기시고 나머지 80%는 본전권에서 다 매도를 하시고 추가 움직임을 살펴보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또 매도하는 전략 자세히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4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큐렉소이고요. 14,540원에 비중 10%입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큐렉소도 오늘 이제 의료 로봇주이기 때문에 함께 흐름이 좋았고요. 5.9% 상승하면서 15,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매수가 많이 내려온 다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수익 중이신데 충분히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다행히 지금 수익 중이시기도 하고 매수 비중도 나쁘진 네.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익도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17,500원에서 18,000원 선 구간대까지 추가 시세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있죠. 17,500에서 18,000원 구간대 요 구간대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고 돌파 못한다면 매도해서 나오시는 게 좋겠죠.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에서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하면서 부분매도하면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현 구간에서 본전권 구간 이탈하려고 한다면 깔끔하게 매도 후 재공략 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큐렉소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반등 여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돌파하는지 이 여부 살펴보시면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8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LB세미콘이고요. 8,400원에 10%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LB세미콘 오늘 종가 6,600원이고요. 굉장히 좀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는 이 바닥권에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 여기에 더해서 또 배터리 재생 쪽으로도 신사업을 추진했다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굉장히 바닥권인데 좀 어떻게 보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여유 자금 있으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7,400원 구간대까지 단가 조절 한번 하시면은 이후에 올라올 때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400원 구간으로 평단가 맞춰 보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권장을 제가 드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한 5%에서 뭐 최대 비중 10% 정도 더 추가했을 때 20%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에서는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단가 정도 선에서 맞추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7,400원 올라왔을 때 거기서는 이제 업황 흐름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7,400원 구간에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거면 지금 그대로 8,400원으로 들고 가시는 것보다 7,400원에서 단가를 맞춘 후 다시 비중을 반 정도 덜어내신다면 비중 10%에 7,400원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더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원래 첫 매수했었던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오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종목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경 안에는 9,000원대 구간대까지도 상방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전권 왔을 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고민만 해보시고요. 중장기로 가져가 본다 했을 때는 9,000원 부근대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 있는 종목인 만큼 종목 대응을 최대한 수익 전환시키는 쪽으로 가져가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 003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 매수가가 43만 8천원에 비중이 10%. 매도 시점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차트 흐름이 드라마틱한데요. 오늘 22% 갭상승 후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단숨에 49만 3,500원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0만 원이 좀 무너졌었던 상황인데 자, 이분 어떻게 볼까요? 저는 중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진짜 100만 원대 갈 때까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전기차 이제 업체 쪽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이제 사용한다라는 관련 이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하이엔드 배터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가형 배터리와 또 이제 고급 배터리가 있으면 당연히 고급 배터리가 효율적인 측면과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과 유럽 쪽에서 많이
많이 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내년까지 경기 침체 시기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유엔 쪽에서도 이런 지금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여러 지금 국가들 역시도 선진국 역시도 친환경 정책 지금 내세우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런 기조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기후 온난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다시금 이제 업황 반등 찍게 된다면은 충분히 반등 나오면서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순하게 1, 2년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5년, 10년 정도 단위까지를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5년 안에 100만 원 선 이제 부근 때까지 적어도 60만 원 돌파하는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장기로 대응할 것이다 하신다면은 말씀드린 구간대 있죠. 60만 원 구간 돌파하는지 거기까지는 일단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단기 대응하시는 거다 한다면은 지금 매수하신 본전가 구간 이탈한다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가벼운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라는 조언까지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지 에너지 솔루션 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공략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 주도주가 지금 뭐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시총 2위 종목도 완전 지금 경쟁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내년 업황까지 봤을 때 반도체 쪽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인 테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도 국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낙수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신규 이제 수주도 계속해서 지금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금 실적적인 반등에 대한 포인트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장비 사업도 테스가 올 이제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키워 나갔었거든요. 특히나 올 상반기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유가 AI 열풍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인 GPU를 개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메모리 쪽에서는 강자지만 시스템 쪽에서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K칩스법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고 테스 역시도 시스템 반도체용 장비도 현재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밀어주고 있는 그런 반도체 업종 군의 종목이라는 점과 또 올 상반기 R&D 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를 무려 지금 2년간 600억 정도도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수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들 중에서도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스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움직임이 어땠냐. 사실상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종목들은 종목 대응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죠. 하단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9,500원 구간대 하단 지지 구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탈하면은 깔끔하게 손절로 재공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 대비해서도 하단으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체크하시고요. 상방으로는 박스권 상당 구간이 23,000원대이지만 지금 반도체 쪽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시점인 만큼 조금 더 상향을 해서 7월달 대량 거래량 들어왔었던 구간이 있죠. 요
그때 뜬 캔들을 저는 기준봉 매집봉이라고 봐서 24,000원 구간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막방인 만큼 제가 AS를 추가적으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서 네.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시겠다. 반도체 랠리까지 저는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어요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상방으로 30,0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돌파 여부 보시면서 최대 목표가 30,000원까지 가격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반도체 주죠. 테스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슈즈가이프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오늘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시지만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입장하셔서 더 많은 내용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